안녕하십니까. 자, 뒤쪽에 물권 채권 쪽인데, 자, 물권하고 채권은 좀 잘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경매 물권에서 뭐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뭐 소유권이나 전세권이나 뭐 근저당권 여러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압류 또는 가처분 이런 권리가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은 잘 정리해놓으셔야 됩니다. 가등기.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나중에 이제 정리가 잘 안 되면은 이런 권리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165페이지에서 이제 물권 채권. 자, 물권이 바로 이제 채권하고 충돌할 때 아니면 또 물권하고 물권이 서로 충돌했을 때 지상권하고 전세권이 충돌했을 때 누가 빠르냐 이런 소리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에서는 이제 물권하고 물권. 자, 특히 이제 저당권하고 지상권. 여기서 이제 누가 먼저냐. 말소 기준 권리가 나중에 다 쓸고 내려갈 거니까 여기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서로 물권 물권은 지상권 그리고 전세권 그리고 저당권. 자, 순서가 빠른 순입니다. 자, 먼저 1순위에 저당권이 있다. 그럼 말소가 될 거고요. 뭐 지상권이 됐건 전세권이 됐건 그 아래에 저당권이 됐건 모두 말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대신에 첫 번째 1순위가 전세권이다. 그러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그 아래가 이제 저당권 2순위가. 자, 그러면 전세권은 살아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낙찰자가 떠안고 간다. 뭐 전세금 몇 억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렇게 이제 1번에서 이렇게 물권하고 물권은 자, 먼저 빠른 순. 1순위가 이제 먼저 빠를 거고요. 자, 줄 서봐. 그럼 이제 1순위, 2순위, 3순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배당되니까 이런 순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대신에 이제 자, 2번에서 예외. 자, 예외가 이제 자, 먼저 뭐 점유권이라든지 유치권이나 자, 이런 것들은 물권이라고 해도 요거는 순위가 없습니다. 자,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가 아예 안 됩니다. 경매는 신청할 수 있어도 그리고 물권이라고 해도 자, 이게 순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점유권은 사실상으로 그냥 지배만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순수하고 관련이 아예 없을 겁니다. 자, 1순위가 되건 2순위가 되건 3순위가 되건 점유권 그리고 유치권은 순위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소멸되지 않을 수 있다. 뭐 배당도 안 되겠지만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것들 꼭 주의하는 식으로 해서 2번에서 이렇게 점유권, 유치권 권리 성격상 그렇습니다. 그냥 유치만 계속하겠다. 뭐 낙찰자 오면은 돈 주겠지 해서 이제 배당 요구 자체도 아예 안 되고 자, 물론 이제 경매는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멸되기는 합니다. 자, 대신에 우선 변제가 없습니다. 라고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이제 가로 2번에 이제 물권하고 채권입니다. 뭐 채권은 아예 뭐 게임도 안 될 정도로 물권이 당연히 그러니까 물권이 막 10순위 그래도 채권이 1순위 그래도 그 물권이 먼저 배당받습니다. 여기는 압도적으로 물권. 물권하고 채권하고 충돌했을 때는 순위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제끼고 다 제끼고 1순위가 바로 여기는 물권입니다. 전세권이 5순위라고 해도 앞에 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다 밀어 제끼고 누가요? 전세권이 가장 먼저 배당받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물권이 먼저 우선하고요. 자, 대신에 이제 주택임대차 그리고 상가건물임대차 대항력 불쌍한 임차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금, 그리고 퇴직금, 그리고 재보상금.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는 먼저 챙겨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약자니까. 경제적 약자니까 먼저 챙겨줄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죠? 보증금 전세금이 내 전부, 전재산인데 그걸 못 받는다. 그럼 정말 뛰어내립니다. 자살. 자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살 방지금을 먼저 주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이렇게 특별한 법에서는 우선할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이제 권리 분석을 잘 해봐야 됩니다. 뭐 뒤에서 다 배당 관계에서 한번 보게 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특별한 법에서는 먼저, 자, 그게 주택임대차가 먼저 지키고, 그러니까 은행도 가볍게 지키고요. 그리고 국세도 지킵니다. 재산세가 될건 종합부동산세가 될건 증여상속이 될건 양도소득세가 될건 취득세가 될건 다 세금이고 뭐고 다 아예 제끼고 가장 먼저 1번 타자로 주택임차인이 다섯 여섯 번째라 하더라고도 언제라고요?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외 아래쪽에 예외 요 정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물권 충돌하면 먼저 빠른 순. 자, 그리고 이제 유치권하고 점유권은 좀 조심하시고 자, 오히려 이제 특별한 법에서는 주택임차인이 먼저 앞선다.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앞선다. 그리고 그 회사 사장님이 경매당했다.
네, 여기 사원들. 그러면 임금이라도 3개월분 받아야 되겠죠. 퇴직금이라도 퇴직금도 3년분 정도는 받아야 되겠죠. 생활이 필요하니까 고소리입니다. 그 정도는 가장 먼저 챙겨줄 수가 있을 거고요. 나중에 이제 배당 순서에서도 이제 간단하게 배우실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물건하고 이제 가압류인데, 우리 가압류는 정말 아주 독특합니다. 가압류. 요 가압류는 채권은 채권이라고 해도 뭐가 된다고요? 먼저 가압류가 1순위면 그 아래쪽에 주택임차인이 될건 전세권이 될건 근저당권이 될건 모두 채권 취급합니다. 그래서 안 분배당한다고 합니다. 똑같다. 순위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순위였을 때입니다. 만약에 저당권이 먼저 있다, 가압류보다. 그럼 당연히 저당권이 먼저 배당받고요. 확정일자가 먼저 있다, 그러면 먼저 배당받습니다. 그런데 가압류가 1순위로 돼 있다. 그랬을 때 이제 안 분배당. 물권 취급을 아예 안 해준다는 겁니다. 물권 아니면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저당권도 채권, 전세권도 채권, 주택임차인, 상가거래 임차인 모두 다 1순위로 가압류가 잡혀있으면 모두 다 채권, 똑같다. 라고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아주 독특한 점이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 뒤에서 이제 배당할 때 금액 갖고 한번 이제 가압류 1순위로 서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 겁니다.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가로 세 번째는 이제 물권하고 가압류인데, 만약에 선순위 물권, 당연히 물권이 앞서겠죠. 1순위는 저당권, 또 2순위는 전세권, 3순위가 가압류. 당연히 1순위, 2순위 차례차례 받고 남은 돈이 있었을 때 가압류가 배당받을 겁니다. 반대로 이제 1순위가 가압류, 2순위가 저당권, 3순위가 바로 전세권. 그러면 셋은 완전 똑같습니다. 먼저 안분배당하고 그다음 이제 2순위가 같은 물건만 남았을 때는 3순위를 다 흡수해 갑니다. 그런 모습도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물건하고 채권의 그 차이점, 요 성격도 알고 가셔야지 왜 물건이 센지 그리고 채권이 왜 또 약한지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한번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그 성격을 알고 있어야 이제 나중에 경매 쪽에서 줄 서봐 했었을 때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제 그 성격은 왼쪽 물건, 오른쪽은 채권 한번 점검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류도 잘 정리를 해놓으셔야 저것들은 채권이다, 저것들은 물권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67페이지에서 이제 대위 변제는 이런 것들은 용어만 조금 어렵고요. 사실 내용들은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67페이지가 이제 여기 보시면 대위. 대위가 이제 대신한다. 대신한다, 대위. 그리고 자리 위자입니다. 그 자리에 대신했다. 입니다. 이제 대위 변제. 변제는 그냥 한자 갚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대신 갚을게. 그러니까 채무자 자리에 내가 대신 앉아서 내가 갚을게. 요게 바로 이제 대위 변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자, 1순위. 아주 골치 아픈 뭐가요? 가압류가 있거나. 그리고 뭐가 있거나 가압류나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꼭 이런 게 먼저 앞서 있습니다. 먼저 집 사자마자 대출을 받는다, 은행에서 받는다, 근저당 개인한테 받는다, 압류나 가압류나 저당권 이런 게 꼭 써 있습니다. 이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한 3천만 원입니다. 아마 우리 교재는 2천만 원 예를 드러났을 건데 3천만 원 그러면 요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2순위. 근데 2순위가 문제입니다. 2순위, 내가 대신 갚을게. 여기서 이제 가압류, 저당권 갚을게입니다. 2순위, 여기가 이제 주택임차인. 주택을 들어가 보니까 이미 말소 기준권이 쓸어버린다는 빗자루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 그럼 이제 상가의 임차인. 자,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택임차인 같으면 뭐가 되고요? 이제 전세금. 여기 이제 여기 이제 보증금이라고 해야 될 건데, 하여튼 전세금이 얼마가 됐을까요? 1억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있으니까, 나중에 요 말소 기준 권리 때문에 요 근저당, 전세권은 전세금 자체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도 이제 보증금이 있을 겁니다. 보증금 한 5천만 원. 요 돈보다 좀 더 많은 5천. 이제 월세 이제 얼마씩 딱 내고 있을 건데, 이런 돈이 상당히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가요? 말소 기준 권리. 요 기준 권리가 기준 하면서 아래는 모두 다, 정말 진공 청소기 다 흡수에다가 깨끗하게 청소하고 흔적 아예 안 남습니다. 그리고 빗자루가 다 쓸어버립니다. 여기 아무리 많은 권리가 있어도 다 죽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럼 이제, 물론 마찬가지로 한 4순위 가서 또 전세권자가 내가 1순위 요거 갚아버릴 거야. 요 소리입니다.
아, 여수리가 이제 대비, 그럼 이제 갑이 한 분이 이제 소유권자죠. 갑이 이제 소유권자인데 요 분이 바로 돈을 빌려 쓴 사람, 채무자입니다. 요 사람은 채무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채무자가 아닌데 내가 요 채무자리에 앉을 계획입니다. 그럼 을이계획입니다. 을이. 바로 임차인계획입니다. 자, 임차인이, 요 임차인이 누구 자리에 앉는다고요? 채무자리에 앉아서 그러면 3천만 원을 뭐 한다고? 을이. 이렇게 을이 뭐 한다고요? 변제를 하겠다. 이렇게 변제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없었다 말소규정으로 이제 사라지니까 없었던 대항력이 갑자기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 낙찰자는 긴장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갚으면 여기 이제 대항력이 생기다 보니까 그냥 5천만 원 땅고 가야 됩니다. 전세 안고 삽니다. 그리고 월세, 자 보증금 이제 여기 이제 월세가 이제 50만 원 있을 건데 월세, 자 물론 월세 50만 원 매년 매월을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자, 월세 안고 가고, 전세 안고 가고, 요게 살아난다 보니까, 요거 이제 깨끗하게 정리되고 없어지니까, 입니다. 대신 갚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얘가 순위 상승, 얘가 1순위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등기상 증명서에는 요거 이제 없어진 모습이니까, 뭐 얘가 1순위로 바뀌는 건 아닌데, 일단 형식적으로는 순위가 달라지는, 얘가 1순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갑자기 없었던 대항력이 생겼다. 이제 낙찰자가 1억을 낙찰자가 5천만 원 물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이제 우리 채무자가 갚고, 여기서 이제 우리 임차인이 갚고, 전세권자가 갚고, 요걸 말소. 자, 말소는 그렇게 얼마 들지 않습니다. 먼저 등록면허세. 자, 등기하니까 등록면허세 한 3천 원이면 되고요. 자, 면허세. 요거 3천 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교육세. 항상 이제 번세 말고 항상 이렇게 부가세, 지방교육세가 있을 건데, 요 놈이 이제 20%, 뭐 3,000원에 20%니까 600원, 3,600원이면 줄 수가 있고,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증지. 자, 수수료 개념으로 수고비 정도로 해서 증지, 요 놈 3,000원, 6,600원이면은 법무사한테는 5만원만 주면 그건 교통비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고생해요. 시군구청에 가서 고지서 발급받아서 이렇게 고지서 발급받아서 은행에다가 돈 내고 다시 등기소에 가서 서류 접수하니까 왔다 갔다 교통비 정도는 줘야 될 거라는 겁니다. 수고비 정도는 또 아마 법무사한테는 요거 5만 원 주면은 요거 바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그럼 이제 사라졌네요. 자, 사라졌네요. 저당권 사라졌네요. 이제 1순위가 됐네요. 여기입니다. 순위가 상승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없었던 대항력이 뭐하게 됐다? 발생했다. 자, 그러니까 요 놈이 떠나지면 정말 대신 갚아서 떠나지면 없어지면은 바로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배당 받을 때 한 5천만 원도 못 받았는데 나중에 요 놈 없어지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1억을 배당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여도는 여기서 이제 배당 못 받겠지만요. 나중에 요 갑판 때, 자, 갑은 뭐 재산 없으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요. 갑판 때 받아낼 수 있다. 여도는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위변제는 많이 어렵진 않을 거니까 하다 대신 갚았다. 대신 갚았다가 대위변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로 1번에 이제 의인을 아실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자, 임의 대위, 그리고 법정 대위. 자, 임의 대위는 이제 알아서 자, 이런 식으로 갚을 사람이 아닌데도 임의적으로 우리 임의 경우에도 그랬었잖아요. 그냥 우리 임차인 마음대로가 됩니다. 임의대로 안 갚을 수도 있지만 갚았다. 이게 바로 임의 대위. 근데 만약에 보증인, 뭐 연대 보증인, 그리고 일반 보증인, 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재산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대신, 그러니까 채권자, 채무자 따로 있다. 그겁니다. 여기 채무자가 따로 있는데 대신, 그냥 물건을 대신 갚아준다라는 물상 보증에 그분이 바로 채무자 대신해서 내가 3천만 원 갚을게. 국민은행에다가 내가 3천만 원 갚을게입니다. 갑인데 바로 우리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경매 당하니까 내가 갚을게. 이런 것도 이제 법정 대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갚을 의무가 발생하기는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법정 대위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가로 안에 저기 보증이 쫙 써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갚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임의적으로 그냥 내 생각대로 됩니다. 갚으면은 임차인, 전세권자, 이런 사람 같으면 바로 이제 임의 대위입니다. 자, 그 정도만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2번. 자, 2번에서 이제 대위 변제 효과. 바로 순위가 어떻게 된다고? 없어지니까 순위가 빨라진다. 그리고 없었던 대항력이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이런 의미가 바로 대위. 그러니까 의의가 있잖아요. 바로 할 이유가 있잖아요. 여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여기는 할 수 있다. 경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68페이지로 넘어가도 괜찮았고요. 그 다음 이제 위에 바로 종류 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종류 같은 거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가로 세 번째, 자, 우리 제 3자가 이제 대입 현재 기에서 경매를 취소를 하거나 그리고 효과가 이제 바로 절차가 순위 상승.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말소시키고 그리고 이런 이제 비용 주고 나서 이제 다 갚았다는 거. 바로 이제 서류를 바로 내면 여기서 이제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법원에서는 잘 모르실 거니까요. 감료. 그리고 저당권, 근저당권 갚았다, 없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절차상의 서류를 바로 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등기상 증명서에서 없애줄 거니까요. 등기상 증명서 떼에서 내면 경매 법원에 내면 되겠죠. 라고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69페이지가 이제 자, 경매 신청. 바로 이제 경매 신청은, 신청 바로 채권은 어떻게 할 건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재기를 하면 되겠죠. 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경매가 좀 정지. 자, 못 가게 막아놓고 나서 이재기를 하게 되면 거기도 이제 경매를 멈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바로 이제 자, 집행정지 신청에다가 바로 청구 2. 자, 이제 불만 있다는 2소. 이런 걸 제기하게 되면 바로 이제 여기도 경매를 중단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아예 취소시켜서 없애버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임의경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이소. 요걸 제기해서 이제 아예 경매를 끝나게 할 수도 있다 합니다. 그죠? 아예 요런 게 이제 사라졌으니까 요걸로 이제 임의경매로 경매를 신청했는데 그리고 강제경매로 경매를 신청했는데 자, 없애버렸으니까 경매 끝났다. 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효과도 아까 쭉 봤었던 거니까 효과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순위가 올라간다. 올라간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항력이 갑자기 생긴다. 그 대신 낙찰자는 소름 돋습니다. 낙찰자는 따안고 가야 된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낙찰자는 계속 떨어질 때까지, 계속 떨어질 거니까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라고서 기다리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뭐 손해볼 거 없다고 합니다. 권리분석 잘못해서 나중에 큰 문제가 되니까 이거 따안고 가니까 그러면 1억 떨어질 때까지 자 그럼 이제 뭐 100%가 80이 되고 64가 되고 51이 되고 뚝뚝 떨어질 거니까 나중에 1억 떨어지면 가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30%씩 떨어지면 아주 크게 떨어집니다. 100에서 70으로 49로 막 30%로 아 여기는 건두박질합니다. 이런 것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기다렸다가 5천만 1억, 1억짜리 또 안고 가자. 이런 소리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자, 뒤쪽에 이제 170페이지에서 이제, 자, 바로, 네, 대위 변제, 이렇게 대물 변제, 여기 대위 위입니다. 여기 이제 대위, 대위 변제를 할, 이제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바로 대위 변제 할 수 있는 시기는 바로 잔금. 자, 특히 이제, 잔금을 완전히 다 내면, 잔금을 정말 다 내면 완전히 끝납니다. 이미 잔금을 치렀는데, 입찰보증금 내신 분이 잔금 치렀는데 이제 와서 갚아봐요. 하여튼 채무자가 갚고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갚고 자 이미 대리인이 갚고 자 여기는 아예 갚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늦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라고요? 잔금 내기 절단까지 입찰보증금 냈을 때는 괜찮다는 겁니다. 뭐 항고할 수 있는 시기도 있고 그리고 잔금 내라. 잔금 내지 않는 상황에서는 되는데 잔금을 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낙찰자가 가져가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대위변제 할 수 있는 시간 이제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거기 이제 대물변제가 대위변제니까 3번에서는 대위변제라고 수정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바로 이제 선순위 감유나 근저당 등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절차에서 이제 바로 어떤 식으로 이제 가서 쭉 절차가 진행될 건지 자 그래서 낙찰 받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잔금 내기 전 낙찰을 받아두면 괜찮습니다. 잔금 내기 전까지만 바로 여기는 없애라. 대위변제 하면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도 저렇게 잔금 납부하면 안 되니까요. 납부할 때까지 납부하기 전 이렇게 조금 이제 여기는 문장 위는 맞았는데 아래는 할 때까지 그러면 납부해버리면 안 되니까 하기 전까지는 빨리 대위변제 하면 된다. 순위도 올라간다. 없었던 대항조도 살아난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낙찰자 이제 대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낙찰자. 그러니까 만약에 또 갑자기 이렇게 낙찰을 받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불허가를 신청하든지, 자, 그럼 이제 매각길에서 한 7일 정도입니다. 오늘 수요일,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 낙찰자 결정한다는 매각 허가. 그러면 허가 내주지 말라고 해야 된다. 불허가 신청입니다. 소식이 있으니까 불허가 신청. 근데 만약에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면 잔금 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잔금 내지 말고 취소해달라고. 약간 다릅니다. 앞에는 불허가 신청. 아직 허가가 안 났으면 불허가 신청이고요. 뭐 요건 이제 뻔히 아실 건데 우리 경매조사도 많이 해봤습니다. 매각기일에 요 매각기일에 바로 낙찰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입찰보증금 내셨겠죠? 입찰보증금. 이렇게 입찰보증금 냈다는 겁니다. 근데 거의 정말 딱 7일입니다. 한 7일 정도 되면은 7일 이내니까 그입니다. 7일 정도 되면은 먼저 공휴일이면 이제 다음날 되겠지만 그입니다. 낙찰자를 결정하는 무슨 길? 매각 결정길. 낙찰자 결정한다. 바로 매각 결정기일. 그러면 낙찰자 결정이 날 건데 결정해 주지 말라고 그입니다. 뭐 대입 변제가 돼서 갑자기 또 한 거 갈 게 크게 생겼다. 그러면 아예 낙찰 안 받겠다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뭐라고요? 불허가 허가 내주지 말라고. 여기서 이제 허가. 경매절차 잘못되면 불허가. 거의 뭐 불허가는 안 납니다. 불허가 둘 중에서 하나가 나올 건데. 그죠? 허락하지 말아주세요. 나 정말 낙찰 안 받고 싶습니다. 그럼 뭐, 무슨 허가? 불허가. 허가 내주지 말라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허가 내주지 말아라. 불허가. 불허가 신청을 하면은 여기서 냈었던 입찰보증은 그냥 수령을 그대로 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몰수 안 당하고, 가만 놔두게 되면 몰수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이미 허가가 나버렸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불허가 신청을 못했다. 여기 이제 못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신청이 안 되면, 그럼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항고, 딱 7일입니다. 7일 정도 주면서 바로 뭐 해라? 항고해라 하게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항고는 없습니다. 항고 없으니까 7일만 그냥 갈 거고, 자, 그 후에 이제 뭐 내라? 잔금 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 1개월 정도 주면서 우리 순서에서 이미 봤었고요. 1개월 정도 주면서 잔금, 뭐 잔대금도 뭐 같은 소리에 잔금 내라, 나머지 돈 내라 그럽니다. 그러면 1억이면 1천만 원 냈다. 그러면 9천만 원 남았겠네. 요 소리입니다. 잔금 납부. 자, 그러면 잔금 안 낼 테니까, 잔금 안 낼 테니까 손해보고 생겼으니까. 자, 그러면 이미 허가가 났던 거니까요. 이때는 무슨 신청합니까? 여기다 불허가 그러면 안 되고요. 자, 이미 허가가 났는데 무슨 불허가입니다. 여기는 취소. 이렇게 아예 내버리면 안 됩니다. 취소 신청을 하면은, 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보증금, 아까 보셨던 그 냈던 보증금 여기서 그냥 수령. 취소 신청해서 알았어. 법원에서 허락해주게 되면 바로 입찰 보증금 수령하면은, 그때는 이제 보증금 날아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요거 이제 꾸물꾸물거리면 큰일 난다. 그리고 이제 잔금을 안 내거나 그럼 또 보증금 몰수당할 수가 있을 거니까 또 잔금을 내버리면 완전히 끝나니까 여기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절차 과정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불허가 신청을 할 건지 취소 신청을 할 건지. 그래서 이제 가로 1번 쪽에 나와 있고 가로 3번 쪽에 나와 있고 어렵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체크 좀 해놨습니다. 불허가 신청 또는 취소 신청 빨리게 재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뭐 4번 정도는 이제 어렵지 않을 거니까요. 한번 이제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구상권. 여기도 이제 대위변제라고 해야 되나? 대위변제하고 그 다음에 구상권. 구상권은 돈 내놔. 이런 소리입니다. 자, 거기 이제 그림 아래쪽에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대위변제 예, 여기 나와있네. 예. 자, 먼저, 자, 최저가가 1억이었었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순위, 저 2천만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경매 입찰할 때 이런 금액이 좀 적다. 그러면 혹시 갚아버릴 수 있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요 물건만 죽어라고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물건도 생각을 해놓고, 경매 딱 당일날 가니까 없어졌네. 이미 갚아버렸네. 그러면 요런 물건만 죽어라고 봤더니 나중에는 허탕치고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입찰 거다. 막 2천, 3천 이 정도면 아예 갚을 수 있다 그럽니다. 막 천만 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갚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싸게 팔려서 남존이 시킬 건데 요 채무자가 가만히 있겠냐고 고소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천만 원. 그리고 2순위 이제 딱 보이죠. 확정일자가 없는데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저당권만 사라지면 2천짜리만 사라지면 여기는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6천만 원 자체가 생깁니다. 배당 자체가 아예 안 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정일자가 있어야 이제 배당이 될 건데 여기는 확정일자가 없으니까요. 저 저당권만 빠지면 갚아버리라는 겁니다. 갚게 되면 갑자기 6천만 원, 이 6천만 원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경매 진행 과정 그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갚았다. 그러면 불허가 신청을 하든지 취소 신청을 하든지 해서 그냥 아예 안 받겠다고 돈 받고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크게 손해를 봐요. 주시랍니다.
이런 거 법원에서 안내를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래쪽에 3순위 저당권은 신경 쓸 건 없고 계십니다. 받든지 말든지 우리 신경은 안 쓸 건데 2순위는 주택임차인 어떻게 할 건지 뻔히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참고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거 이제 예시에서 이제 아래쪽에 뭐 설명까지 쭉 해놨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경매 쪽에서는 뭐 크게 뭐 별로 의미는 없을 겁니다. 낙찰자가 조심만 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 뒤쪽에 이제 이렇게 대위변제가 이제 생길 수 있는 가능성. 요 정도는 꼭 좀 알고 가셔야 나중에 정말 대신 갚아버리면 아주 골치 아파진다라고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이렇게 임차인이 아주 많았을 때. 자, 특히 이제 아주 많았다. 뒤에 있는 사람 중에서 아직 대항력이 없다. 그러면 앞에 거 다 없애버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채권 금액 합해보니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 않다. 그러면 갚아버린다. 입니다. 대항력 살아나기입니다. 그럼 이제 뒤쪽에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 정말 바로 뒤에 주택 임차인 게입니다. 대항력을 발생시킬 거예요. 게입니다. 가등기. 그리고 가처분. 아예 빗자루에 쓸려 내려갈 수 있는 것들은 앞에 빗자루를 없애버립니다. 진공청소기 아예 그냥 폐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능성이 꽤나 크다는 겁니다. 딱 보자마자 저거는 대위변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3절에서는 등기사항 증명서 보는 건 예전에 등기부. 자, 그런 것들은 너무 기본이 돼야 됩니다. 표제부, 그리고 갑구, 그리고 을구. 자, 대신에 이제 우리 아파트는 아주 독특합니다. 1동 전체 표제부가 있고요. 그리고 전용부분 그 세대수 101호, 201호. 그러니까 전체 표제부하고 한 세대 101호, 201호. 그 표제부가 각각 따로. 1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따로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볼 수 있으면 돼요. 하여튼 뭐 우리 특히 아파트 같으면 대지권이 아주 크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재건축할 거니까. 입니다. 옆에 이제 173페이지 보실까요? 173페이지 이제 표제부. 자, 표제부는 표시다. 소재, 지목, 그리고 면적, 그리고 건물의 구조, 건축 연도 이런 것들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방향은 내가 나침반 들고 가야 되고, 나침반도 스마트폰 사셨으면 거기에 어플 엄청 많습니다. 아마 100개도 넘어갑니다. 그거 다운받아서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보는 방법을 알면은 아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해가 뭐 넘어가고 이런 걸 보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방향도 이제 좋아하는 방향, 뭐 남향 제일 좋아할 거고, 그 다음에 동향, 그 다음에 서향, 다음에 북향 이런 것들이니까 낙찰도 저걸 받을까 말까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자, 표제부가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동, 우리 아파트지만 1동 전체 표제부, 그리고 전유 부분의 표제부입니다. 전체적인 면적이 쫙 나와 있다는 겁니다. 1층에 얼마, 2층에 얼마. 자, 쭉 모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용 부분은 이제 그 호수, 101호, 201호, 301호 그 호수의 표제부가 따로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는 방법을 알아야죠. 자, 보통 표제부 같으면 이제 나중에 등기용지가 세 장일 건데 우리 아파트는 한 장 더 있겠죠. 전체하고 그다음에 전용 부분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갑고 을고 두 개에다가 표제부입니다. 보통은. 근데 아파트는 1동 전체하고 그리고 전용 부분 그러니까 네 장.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뭐 평으로 환산할 때 뭐 그거 많이 해봤으니까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한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0.302로 곱하거나 아니면 3.305 보통 이제 58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5785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계십니다. 자, 그 정도로 그냥 0.3025 곱할 때는 자 그렇고요. 나눌 때는 3.305 8 해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잘 써놨습니다. 뒤에 개수를 더 써놨습니다. 그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시면요. 자, 그러면서 이제 174페이지에서 이제 표제부 이렇게 나왔어요. 표제부. 그리고 소재 면적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표시번호가 나와 있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 그 표시번호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표시한 번호가 쭉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접수 연월일 그리고 매매계약이 체결한 날 분명히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매매계약은 먼저 체결하잖아요. 등기접수는 좀 나중에 접수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접수번호가 혹시 이제 나중에 별구에서 갑구하고 을구에서 만약에 순위번호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같은 날에도 접수가 되니까 누가 빠를까 접수번호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접수된 날짜입니다. 갑은 오전 10시 그리고 을은 오후 2시 이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접수번호에 따른다. 누가 빠른가. 접수번호 몇 호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옆에 보실까요? 자, 우리 소재 집은 서울특별시 이제 도봉구 방학동입니다. 우리 집하고 비슷하네요. 그입니다. 옆에 이제 자, 건물 내역 이런 식으로 2층에서 이제 1층, 2층, 3층, 4층 전체 면적. 일동 전체 표제부가 바로 나와 있네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하 면적까지 나와 있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옆에가 이제 등기 원인, 뭐 때문에 상속인지, 증여인지, 교환인지, 대물 변제인지,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보통 매매겠죠? 증여겠죠?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대주권. 자, 일동 전체 표제부 말고 대주권. 내 목적이 토지의 표시. 라고 해서 이제 여기가 이제 일동 전체에 바로 면적.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전유 부분은 아래 나올 거고, 그입니다. 자, 먼저 여기도 이제 지목이 뭐고요? 대. 그렇죠? 지목은 28개인데 대. 뭐 집자리니까 대.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지권이지. 요술입니다. 자, 그 옆에 이제 전체 면적은 150제곱미터입니다. 여기다 0.305로 곱하거나 나눌 때는 3.3058로 나누거나 그입니다. 숫자도 그냥 제가 알아서 써놓은 거지. 요거는 그렇게 뭐 맞지도 않습니다. 엄청 클 건데 막 수만 제곱미터 될 건데 그입니다. 그 옆에 이제 바로 등기 원인, 그리고 등기 원인, 그리고 여기에 날짜. 그래서 2000년, 그리고 9월 24일, 뭐 수익금 보존이든지 매매든지 나와 있을 겁니다. 원인까지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표제부를 보실까? 표제부. 이제 전유 부분. 그러면 해당 호수. 해당 호수에 바로 거기도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접수 연을 나오고, 그 다음에 2층만, 201호만. 거기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건물 내역에서도 이제 무슨 조인지 철근 콘크리트 조 이렇게 나올 건데 여기는 그냥 벽돌 조라고 해놨고요. 자, 면적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옆에 이제 바로 내용 등기 원인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아래쪽에 이제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자, 그럼 이제 바로 그 해당 전유 부분의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위에는 전체 아파트 전체 150원입니다. 그 중에서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그걸 나누게 되면 대주권이 나온다. 평수도 나온다. 요술입니다. 바로 여기 나오죠. 150원 위에 아까 전체, 일동 전체 면적이 150이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걸 이제 세대수로 나누는 게 바로 16점. 3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바로 이제 대주권의 면적이 된다. 그러니까 별로 안 크다.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크게 또 재건축됐을 때는 문제가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아래쪽에 이제, 자, 이번에 이렇게 경매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대주권이 소유권인지, 대주권이 또 소유권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막 전세권일 수도 있고, 임차권일 수도 있고,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나와주면은 땅은, 건물 밑에 있는 땅은 내 게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재건축하게 되면은 현금 받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땅하고 건물의 소유권이 같이 있었을 때, 우리 이제 재개발은 안 그런데 재건축에는 토지하고 건물 소유권자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다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 정도는 정말 꼭 꼼꼼하게, 근데 거의 대부분 거의 한 95%, 거의 99% 가깝게는 다 소유권이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남의 땅을 빌려다가 아파트를 지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바로 세 번째가 바로 대지권, 바로 평수가 얼마냐. 계산한 방법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옆에 이제 175페이지에 이제 토지에 별도 등기 있다. 정말 아주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에 따로. 뭐 저당권이나 가처분이나 가압류나 아니면 세금을 안 내서 압류가 돼 있거나 이러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 별도 등기 있는 거. 그걸 취득하게 되면 아예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저당이면 돈을 갚아야 됩니다. 가처분이면 아예 그 처분하지 못하게 썼던 사람한테 무슨 이유인지 해서 나중에 말소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압류, 세금을 안 냈다 세금을 다 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줄에 가로에 나와 있죠. 하여튼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여러 가지 권리가 있으니까 등기상심에서 떠들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소시킬 수 있는지 아예 안 되면 절대로 낙찰받으시면 아예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정말 가로처럼 이런 권리가 있었을 때는 대출 자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입찰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셔야 됩니다. 낙찰을 받아놓고 입찰보증 걸어놓고 은행 가시면 안 된다고 하면 입찰 보증금이 몇천만 원 날아갑니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갑구. 자, 갑구는 이제 소유권만 나옵니다. 소유권은 게입니다. 소유권. 가장 완벽하다는 사용수익 처분이 완벽한 뭐 소유권. 근데 주력기에 소유권하고 비슷한 다
담보 가등기, 양도 담보, 매도 담보도 다 어디 갔을까요? 갚고. 왜냐면, 저당권 친구긴 하지만, 청산하게 되면 다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이 넘어가요. 누구한테? 채권자한테. 그래서 소유권하고 관련되니까, 양도 담보, 가등기 담보, 매도 담보는 다 어디가 있다고요? 갚고.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다 어디가 있을까요? 갚고. 경매 개시, 경매가 끝나고 나면 누구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낙찰자. 그러니까 여기는 저당권 친구라고 하더라도 누구라고요? 갑구에 있다는 겁니다. 갑구에 있다라고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정리를 주시고 지금 이제 예고 등기가 이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이게입니다. 가등기 형태로 한대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처음으로 소유권이 태어났을 때는 뭐라 합니까? 소유권 보호죠. 자, 첫 번째만 그렇습니다. 우리 출생신고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만 보존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 번째, 백 번째 모두 다 이전. 두 번째 이상부터는 모두 이전입니다. 뭐 순위번호로 쭉 나오겠지만 모두 이전 등기. 뭐 두 번째, 세 번째 뭐 다른 명칭이 아예 없습니다. 첫 번째만 소유권 보존 등기, 나머지는 모두 이전 등기. 자,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어렵진 않으실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이전. 첫 번째만 소유권 보존. 태어났다. 없던 건물에서 처음으로 태어났다. 보존. 소유권을 보존하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무조건 다 이전. 이전이라고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가 을구. 자, 을구 이런 거 많이 봤을 거고요. 을구. 제한물권. 소유권을 제한한 제한물권, 또 제한물권은 두 개, 뭐라고요? 영입물권하고 담보물권. 이런 식으로 영입물권도 세 개, 담보물권도 세 개 나란히. 근데 영입물권 세 개는 모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상권, 그리고 지역권, 전세권. 자, 그런 것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볼 겁니다. 그리고 담보물권은 유치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니까요. 안 보일 거고요. 뭐만? 저당권만. 저당권 친구 같은 근저당권만, 이런 것들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질권. 질권은 동산이니까 아예 등기상 증명서에는 안 나타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담보물권은 하나만 구경할 수 있겠네. 맞습니다. 저당권만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권리들. 그래서 이제 그 소유권까지 제한시킨다고. 무슨 물건이라고 합니까? 제한물권.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누가 앞설까요? 개인 소유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한물권. 소유권자가 떼서 준 거니까 소유권을 누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제한시킨다고 해서 제한물권이라고 했냐입니다.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지상권 싸우면 누가 앞서? 당은 지상권, 전세권이 앞서, 지역권이 앞서. 돈 받고 빌려줬잖아. 이런 개념이니까 소유권자는 뒤로 서라. 이런 것 같습니다. 아, 그 정도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자, 뒤쪽에 176페이지에 이제 바로 이제 갚고 울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기상 증명서, 좀 아주 등기상 증명서 화려하죠? 더 화려하신 분은 그냥 등기상 증명서가 갑구가 막 몇 장을 넘어갑니다.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아주 엄청납니다. 자, 속칭 작업을 정말 엄청 잘한 것 같습니다. 막 여기서 대출, 저기서 대출, 막 개인한테 대출, 회사한테 대출, 금융기관, 막 1금융권, 2금융권, 난리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우리 갑구에서는 아까 이제 표시번호 했는데 여기는 순위번호. 1번부터 쭉 해서, 그러니까 같은 갑구, 같은 울구, 그러면 순위번호로 쭉 해서 줄 서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쫙 줄 서 있습니다. 대신에 뭐 갑구는 다 사라질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소유권 이전 먼저 나왔거든요. 먼저 이제 보존 등기가 있었을 건데, 그 다음 이제, 먼저 10월 31일, 그리고 등기 원인 여기 나와있죠. 매매로. 날짜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근데 그 매매 날짜 말고 접수일자. 권할자가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날짜. 매매는 한참 전에 했을 거고 그 후에 중도금은 잔금까지 치렀을 거니까 상당한 시간 차이가 날 겁니다. 그리고 주소자. 자, 여기서 이제 소유권자는 누구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주민번호 쭉 나오고 주소지 나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아래쪽에 이제 가압류가 나오죠. 저 소유권을 좀 가압류하겠다. 누가 또 돈을 빌려줬나 봐. 라고 하는 게 바로 가압류. 좀 이따 한번 또 가압류 또 보긴 할 건데 채권인데 여기가 선순위면 우리 가압류가 선순위면 아래 물건들은 모두 채권 취급 모두 채권 취급이면 모두 다 안 분배다 니나 나나 순위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3순위에 또 가압류가 나오죠. 개인한테 또 대출을 받았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옆에 이제 쭉 이렇게 나왔습니다. 채권자가 누구누구고 뭐 사람이 여기도 이제 은행이 되건 개인이 되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 5순위도 무슨 가압류 자 그러면서 이제 채권자 뭐 농협 나오고 그 다음에 금융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7번째 여기서 이제 임의경매 바로 은행에서
저당권 가지고 근저당권 가지고 경매 신청했다 임의 경매가 나왔다 이런 거 모두 말소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후에 가압류가 부랴부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8번에 있는 가압류는 바로 가압류했다고 다시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위에 있는 6번까지는 모두 다 배당료가 안 해도 공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압류는 판결문을 가지고 와야 이제 배당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8번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들어온 거니까 여기는 신청을 직접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 가압류했어요 라고 하셔야 됩니다. 판결문도 얻어와야 배당된다. 안 그럼 법원에다가 공탁한다 합니다. 저기 한 360만 원 돈은 공탁이 돼 있을 겁니다. 자, 위에도 판결문 없으면 계속 그 위에 있는 2순위 그리고 6순위까지도 다 공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판결문 가지고 와야 배당을 해주겠다. 요새를 합니다. 여기는 원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든지 가서 차용증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가서 바로 가압류 등기를 하니까 법원에서는 불안해서 못 믿겠다는 겁니다. 엉뚱한 사람도 있으니까 하겠다. 그래서 판결문 가지고 오면 배당해주겠다. 판결문 가지고 오면 그러면 피고 그리고 원고 이게 다 나왔을 겁니다. 채권자 다 나와서 판사님이 확인해봤다. 그러니까 믿고 배당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제 177페이지에서 이제 울고 자 울고 수익원까지도 제한시킬 수 있다. 울고 근데 만약에 울구가 없는 등기사항 증명서도 있습니다. 대출이 아예 없습니다. 그럼 만들어지질 아예 않습니다. 그게 또 어떤 분은 왜 또 갑구만 있고 울구는 없대요. 뭐 잘못됐다고 하시면은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출이 없으면 울구도 없습니다. 지상권이 없으면 전세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울구도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아주 그냥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냥 대출 하나 없고 전세권 하나 없고 지상권 하나 없고 아예 없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177페이지 보시니까요. 첫 번째 1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죠. 근데 갚았네요. 이렇게 이제 사선으로 그어져 있는 것을 요걸 주말이라고 합니다. 주말. 이렇게 붉은색으로 주말. 또 어떤 분에서 주말이라고 하니까 또 토요일, 요일을 생각하시는 그거 말고 토요일 바로 일요일 말고 이건 정말 이제 이건 주말인데 빨간색으로 그리고 말 지웠다라고 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안 보일 건데 옛날에는 정말 자대고 빨간색으로 딱 이렇게 그었다는 겁니다.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주말. 말소시켰다. 빨간색으로 붉은 줄자. 빨간색으로 말소 지웠다. 그래서 이제 주말이지 그냥 또 토요일 일요일 요거 주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깨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1-1에다가 부기등기가 돼 있는데 누가 또 채권을 요 계약 자체를 양도를 해갔네요. 자 그럼 이제 저 위에 있던 2600만 원을 바로 아래쪽에 은행에서 가져갔네요. 뭐 전부는 아니갖고 일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2번에서는 다시 순위 번호로 말소했다고 말소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하니까 입니다. 부기등기 1-1이 부기등기고 입니다. 그 근저당권을 가져가면은 그 아래다가 그 순위를 그대로 가니까 부기등기가 입니다. 1의 1 요소리입니다. 그냥 말로만 그냥 다시라고 하지 하다 읽을 때는 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3순위는 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여기서 방모씨 여분으로 바로 이제 등기가 또 돼 있다고 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어디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자 기재상 우리 갚고 울고 자 거기도 이제 순위번호 나오고 그리고 등기한 목적이 나오고 접수된 날짜가 나오고 자 갚고 울고 만약에 비슷한 자 똑같은 날짜면은 자 순위번호로 볼 게 아니라 접수번호로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접수번호가 있습니다. 날짜가 달려 그입니다. 자 등기 원인 그런 이제 권리자고 기타사항 이런 게 바로 기재가 된다. 그다음 이제 아래쪽에 세 번째 바로 이제 우리 등기사항 증명서에서 순위번호. 그러니까 요거 이제 사항나 갑구 을구. 자 갑구 을구의 등기사항에서는 바로 순위번호를 기재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등기한 순서인데 순위번호에 의해서 이제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구면은 순위번호고 다른 구면은 접수번호입니다. 동순별조 이런 식으로 앞 글자를 따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그 아래쪽도 뭐 어렵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혹시 가등기가 있다. 가등기, 본등기 하려고 합니다. 순위를 보존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참 후에 한 1년이나 6개월 후에 본등기 하겠죠. 소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순위는 누구 겁니까? 가등기 순위입니다. 지금 본등기 순위 말고 가등기 순위, 빠른 순위를 가져간다. 정말 소급은 아닌데 가등기 순서를 가져간다. 주의하시랍니다.
그럼 이제 그 가등기하고 본등기 사이 있는 등기, 뭐 소유권 같은 것은 모두 말소개입니다. 소유권은 하나만이지 두 개가 아니요. 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절대성 이런 소리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자, 요 정도 한번 보시고요. 자, 가로 2번. 그리고 뒤쪽에서 이제 178페이지에서 이제 바로 이제 갑구 그리고 을구. 요걸 이제 다른 구. 자, 옛날에 뭐 별구 그랬습니다. 다른 구. 같은 날에도 갑구 그리고 을구가 동시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하자마자 대출 근저다. 정말 같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누가 빠르냐. 또 그 후에 막 전세권자가 들어오고 임차인이 들어오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누가 빠르냐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순위번호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을구는 3번, 근데 갑구는 2번. 알고 봤더니 을구가 더 빠르네. 접수번호가 그러면 오히려 3번이라고 돼 있어도 2번. 여기가 더 빠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수번호로 주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만. 그리고 뭐 4번, 5번은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가 등기 종류. 자, 등기 종류가 바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자, 등기 종류 첫 번째가 이제 2번 기입등기. 뭔가 기재한다고 해서 기입등기라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 2번 이제 변경등기하고 그다음 이제 여기 이제 변경등기하고 경정등기. 요거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변경, 자, 변경, 자, 변경등기하고 그리고 이제 경정등기는 정말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자, 변경등기하고 경정, 자, 경정등기. 그러니까 둘 다 수정하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자, 먼저 둘 다 바로 잡는 건데 사전에. 그러니까 애초부터 잘못된 것을 바로 잡나 아니면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후에 뭐가 잘못돼서 바로 잡나 이런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우리 경정등기는 경정한다는 소리가 경정. 여기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애초부터입니다. 요거 이제 원시적입니다. 원시적인 그리고 불일치 잘못된 겁니다. 불일치를 뭐 하는 거요? 여기 이제 수정하는 거. 뭐죠? 나 김씨인데 갑자기 박씨래. 그런데 원래는 김씨가 맞는데 뭐라고요? 방 누구라고 이렇게 나와있다는 겁니다. 이거 바로 잡아주세요. 뭘로? 이거 아니고 김씨입니다. 이런 소리가. 그러니까 애초부터 잘못 나온 것을 바로 잡는 것을 경정 그럽니다. 경정.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 변경등기는 이거는 후발적. 후발적이라고 합니다. 후발.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후발적인 불일치기입니다. 잘못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안 그래입니다. 처음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 라고 후발적인 불일치를 뭐 수정하는 거 둘 다 수정하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정정하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개명을 했다고 합니다. 개명을. 그럼 이제 개명했을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홍길동이었는데 입니다. 홍길동 이런 식으로 맞았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바로 홍길동이를 바로 이제 여기를 바로 좀 이름을 좀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길남으로 이런 식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개명해서 이게 처음에 맞기는 맞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고 개명했다고 이런 식으로 개명해서 이름이 달라졌네요. 애초부터 잘못돼 있으면 그거는 경정. 요거는 나중에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잘못된 거 바로 잡는 게 바로 여기는 변경등기. 이게 애초부터인가 아니면 나중인가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야,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옆에가 이제 말소등기. 요 말소등기가 이제 없앤다. 소멸시키기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바로 이제 말소. 자, 필요 없으니까 없애겠다. 그런 게 바로 말소. 건물 철거시켰다는 겁니다. 그럼 등기상 찍으면서 말소시켜야죠. 이런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회복. 회복은 잘못 말소된 것을 다시 살려넣는 거입니다. 다시 살려넣는다. 여기 바로 이제 회복 등기. 자,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아까 뭐 등기상 찍으면서 등기 순위계입니다. 갑구. 갑구 그러면 순위번호, 울구 그러면 순위번호, 갑구 울구 이렇게 다르게 되면 그때는 접수번호. 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아까 부기등기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부기등기 그리고 가등기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우리 뭐 경매 쪽에서는 크게 뭐 어렵진 않을 거니까요. 그 정도. 그리고 자, 등기 권리자,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등기 권리자. 우리 매매에서도 이제 봤을 때는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바로 물건을 넘겨줄 사람 매도자, 매도인. 이 사람 등기 의무자. 그러니까 물건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돈으로만 보지 말고 합니다. 그리고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 바로 매수인. 등기 의무자하고 등기 권리자가 달라. 라고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180페이지에 바로 등기 원인. 등기를 하게 된 원인. 매매인지 그리고 증여인지 상속인지 교환인지 그리고 대물변제 대신 물건으로 돈을 갚았다고 합니다. 1,000만 원 가져왔는데 물건을 줄게. 1억을 빌렸는데 저기 그냥
넘버스 줄게. 이런 식으로 한 게 바로 대위 변제. 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에는 181페이지에 인수, 소멸. 자, 이런 거 너무 권리 분석에서도 너무 기본적이면서도 꼭 알고 와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바로 인수주의하고 소멸주의. 그러니까 사느냐, 아니면 떠안고 가느냐, 아니면 죽느냐, 하다가 버리느냐, 떠안고 갈 거냐, 아니면 소멸돼서 아예 안 떠안고 갈 거냐. 그러니까 소멸이냐, 인수냐, 이런 것들이 아주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경마 쪽에서는. 하여튼 낙찰 받았을 때 인수, 그러면 상당히 골치 아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 여기는 떠안고 가니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181페이지에 인수하고 소멸주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겠습니다.